마스터에서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좌를 해보겠습니다. 자, 키니마스터에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터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 현재 이런 화면을 제가 미리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할 때에는 레이어 있죠? 레이어 이것을 터치합니다. 먼저 레이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라고 있죠. T, 텍스트. 이것을 터치합니다. 자, T를 터치하면 글자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럼 아래에 자판기가 떴죠. 그리고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키니마스터 강좌 글자 입력 방법, 하는 방법 이렇게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와 같이 글자가 왔죠? 여기에서 조금 크게 하겠어요. 조금 크게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글자는, 요 부분은 글자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겁니다. 이게, 요 부분은 글자를 축소 확대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이 화살표 양쪽에 있죠? 약간 휘어진, 요거는 글자를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보세요. 아래쪽에 글자 확대 축소하는 것을 이것을 눌러서 대각선을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 글자를 크게 작게 가능합니다. 다음에 제일 위쪽에 있는 이 화살표 있죠? 휘어진 화살표 있죠? 이것을 눌러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기면은 글자가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글자를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AA 있죠, 여기에. AA는 서체입니다. 그래서 이 AA를 터치하면은 자기의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그 글자를 다운받았으면은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한국어가 되어 있죠, 여기에. 자, 여기 한국어 있죠. 이 한국어가 먼저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선택이 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이 글자가 자기가 이 다운받은 글자가 쭉 나옵니다. 이같이.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여기서 이 빙그레 투 볼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툭 터치하면은 터치한 다음에 여기 부위 있죠? 부위 이것을 터치합니다. 부위 이거 터치해요. 그러면 글자 서체를 보세요. 이게 화면에 글자 서체가 우리가 선택한 그 글자 서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동그라미 있죠? 하얀 동그라미 이것은 글자의 색깔입니다. 이걸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색상도가 납니다. 이렇게. 색상도가 나는데 여러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푸른색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블루 색깔을. 이걸 선택하면은 요걸 선택하면은 여기에 이런 색깔이 딱 뜹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요것이 선택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거 있죠? 100% 돼 있죠? 이건 슬라이드식으로 불투명도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00을 이렇게 왼쪽으로 가져가면은 옆에 보세요. 색깔이 희미해지죠? 그리고 100% 갖다 놓으면 진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엷어집니다. 글자는 진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반드시 V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이게 저장입니다. 터치해서 저장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 애니메이션 있죠. 인 애니메이션에서는 글자가 처음에 시작되는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 애니메이션 터치했습니다. 자, 제가 페이드를 이게 차례대로 제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페이드를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슬며시 나타나죠. 이렇게 됩니다. 또 팝을 터치해서 하면은 툭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툭 튀어나오죠. 이렇게. 아까 페이드에서는 이게 이 밑에 숫자 있죠. 이것을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은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에 딱 맞추면은 그 숫자에 지금 3으로 되어 있죠. 3초에 동안에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고, 팝도 여기 보세요. 밑에 숫자가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밀기 터치하면 오른쪽으로 밀면서 나타나고. 그래서 쭉 이렇게 여기 나온 대로 하면 됩니다. 확장 누르면 확장되면서 나타나겠죠. 자, 축소 누르면 축소되면서 나타나겠죠. 여기도 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자 대 글자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타자 튀듯이 나타납니다. 글자가.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정하고 다시 또 구할 때는 저장을 나가지 말고 여기 애니메이션을 있죠. 이 글자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표현 그다음에 표현 있죠. 이 표현을 터치하면은 이건 글자가 처음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전멸 효과 누르면 이렇게 전멸. 링을 누르면 이렇게 링처럼 고리처럼 돌아가죠. 그다음에 스퀴싱 누르면 이렇게 글자 나타난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쭉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표현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표현을 누릅니다. 표현을 누르고 뒤로 갑니다. 그다음에 아웃 애니메이션 있죠. 이것은 끝날 때 글자가 페이드를 하면은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끝날 때 모양이 아웃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것도 3에 밑에 3에다 갖다 놓으면은 천천히 사라지겠죠. 오른쪽으로 밀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면서 사라집니다. 아, 여기에서 지금 잘 우리가 안, 저 우리가 그한 것과 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이 애니메이션을 여기에 설정을 해놔서 부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웃 애니메이션이고 다음에 알파 있죠. 이것은 불특정도입니다. 지금 100으로 하면 글자 진하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글자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점점 넓어져서 안 보이죠. 이 불투명도는 글자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회전은 글자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좌우, 이것은 상하, 이것은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좌우로 터치하면 이 글자가 좌우로 되니까 글자를 읽을 수가 없죠. 이건 안 하는 게 좋겠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하는 미러링을 하는데 글자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가독성이 떨어지죠. 자,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정렬입니다.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입니다. 자, 이걸 왼쪽 정렬을 터치하면 지금 보세요. 왼쪽에 딱 맞췄죠. 왼쪽에 여기 딱 맞췄어요. 요 부분 여기 맞췄죠. 이렇게 가운데 정렬 터치하면 가운데로 딱 정렬됩니다. 그다음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 이 부분이 정렬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림자 있죠. 그림자 이것은 지금 현재 요 색깔은 그림자를 안 한다는 뜻이고 요렇게 한번 터치하면 그림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요건 그림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렇게 빨갛게 되는 것은 그림자를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글자의 그림자에. 그리고 요 부분은 그림자의 색깔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자의 색깔을 터치해 보겠어요. 화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터치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글로우 있죠. 글로우는 글자를 요 글로우는 글자를 조금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눈으로 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더군요. 그다음에 윤곽선 있죠. 이것은 글자의 가장자리에 윤곽을 색깔을 어떠한 것을 넣을 것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배경색은 자 배경색 이것은 제가 적용해 보겠어요.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배경이 글자의 뒤에 배경에 색상이 들어왔죠. 이 배경 색상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배경색을 제가 노란색을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을 터치하고 진하게 이렇게 하면은 정리하면 화면을 보세요. 노란색이 됐죠. 이와 같이 배경색을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면 폭에 맞추겠죠. 이걸 터치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화면 폭을 선택을 하니까 이 좌우 끝까지 다 갔죠. 화면 폭에 맞추기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양쪽 끝까지 간게 사라졌죠? 함음표의 의미 이해되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것은 볼 것이 없죠.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비경색은 없애버리겠어요.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자, 여기 이 정렬도 가운데 정렬로 하고 저장을
마지막에는 이게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저장입니다. 그래서 터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다시 선택해가지고 이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글자를 이동할 때는 글자의 가운데 있죠. 무엇이든지 가운데를 눌러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고 글자를 적당하게 줄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 다시 저장을 하면은 이 부분 있죠. 저장. 이걸 하면은 글자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글자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글자를 이렇게 뭐 아래쪽에 밑으로 흐르게 한 밑에서 위치해 둔다든가 아래에서 흘러가게 한다든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은 애니메이션 기법을 써야 되는데, 다음 기회에 있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화면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지도 받고 싶은 분은 요 다음에 나오는 제 전화번호를 보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